현대상사 전문 유튜브 채널 현대콩카TV입니다. 오늘은 부모님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설명해 주실 건가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예전 사람들은 보면은 네. 와이프 브러쉬도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혼자 스스로 자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충분하거든요. 네. 오늘은 와이프 브러쉬 좋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예. 예. 보시면은 네. 예전 차량들을 이렇게 올려서 실제로 이렇게 교환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열어서 이제 네. 교환하시면 되는데 IG 그랜저라든지 걸리네요. 예, 그런 제네시스급 차들은 네. 보면은 이거 들면 이렇게 걸립니다. 이게 네, 네, 네. 예, 보넷에 걸리기 때문에 바로 들면은 안 되기 때문에 교환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제네시스나 이런 차들은 이제 요즘 차들은 어떻게 와이프 브러쉬를 교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 X기 아원대 예. 여기까지 한번 교환해 볼까요? 예. 자 이렇게 들어가지고 예.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키가 있네요. 키를 벗겨가지고 벗겨서 이렇게 떼시고 떼시고 그다음에 새 거를 키 이게 네. 유리에 닿으면은 네. 유리가 파손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네. 항상 교환하기 전에는 빼시고 나서 받아주시는 게 네. 일단은 내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이렇게 있다가 탁 치면 유리가 깨질 수 있다는 예, 거죠? 예, 예. 여기 보시면 두 가지 형태가 있네요. 하나 덮개 있는 형태고 덮개 없는 형태가 있는데 덮개 있는 것은 덮개를 빼고 빼시면 되고 덮개 없는 형태는 그냥 바로 이렇게 끼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통상적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는 이제 정품입니다. 정품은 네. 와이프 브러쉬고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는 일반형입니다. 일반형이고 좀 저렴하죠. 그리고 지금 요즘에 안 나온 것은 이렇게 쉽게 안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와이프 브러쉬가 안 올라오니까 네, 안 올라오죠 이렇게. 예. 제네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차량에 일단 시동을 건 상태에서 시동을 걸었죠? 자, 시동을 걸은 상태에서 다시 시동을 끄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와이프 브러쉬 작동 여기 조작 레버가 있죠? 요 레버를 갖다가 안쪽으로 당겨서 당기고 위로 올리면 됩니다. 당겨서 위로 올려서 1, 2, 3 하면 탁 올라갑니다. 1, 2, 3. 네. 그래가지고 올라오면은 손을 딱 띄면 됩니다. 끄고, 당겨서 위로 올리고 1, 2, 3. 올라오죠. 당겨서 위로 올리고 1, 2, 3.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올라왔죠? 올라오면은 자 커버를 자 전용 IG 브러쉬 때문에 커버가 있습니다. 커버를 자 얘를 열고 이렇게 당깁니다. 밑으로 이렇게 당깁니다. 당겨서 이렇게 뺍니다. 혹시나 놔두시면 떨어지면서 일단 찢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놓으시고 다시 여기 보시면 또 커버 있죠? 커버를 열어서 다시 들어서 이 구멍으로 끼웁니다. 끼워서 자 커버를 다시 끼우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즘 나온 차와 전에 나온 차 와이퍼 브러쉬 교환 방법이 약간 상이할 수 있는데요. 이 상이한 방법을 오늘 아침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고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교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주시나요? 예.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이 안 돼요? 힘이 되죠. 많은 힘이 된다. 많은 힘이 된다. 예. 그럼 구독 안 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눌리면 슬프죠. 안 그렇습니까? 날씨도 추운데. 네, 추운 날씨에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